멋쟁이 해병 5명 중에서 이종호 씨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의 공범이고 나머지 분들은 핵심이 아니에요. 제보자를 빼고 나머지 분들은 핵심이 아니고 경찰이랄지 사업가 씨. 왜 송모 씨가 좀. CC는 핵심이 아니고 그렇죠. 변호사인 제보자 그리고 송모 씨 그리고 이종호 씨. 이종호 세 명이 이제 핵심이라고 볼 수 있죠. 왜냐하면은 이 송모 씨가 임성근과 제일 친해. 그렇죠. 그리고 임성근이 멘토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야. 그래서 제일 친하고 이 사람이 네트워크를 제일 열심히 하고 그때 골프장도 이 사람이 부킹을 해서 뭐 왔다 갔다 연락을 하는. 그러니까 임성근과 제일 친하다고 볼 수밖에 없죠. 이 모든 거를 간수하고 그다음에 이제 사단장에서 사표 내려고 했을 때도 만류한 사람이고 예, 만류를 하면서 이종호에게 연락을 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종호가 로비를 한 거 아닌가 이렇게 지금 의심을 받고 있는 그 고리가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람도 근데 과거에는 통화를 안 했다라고 했는데 녹취록 보니까 통화를 했더라고요. 또. 그렇죠. 예, 그러니까 상당 부분 말들이 이 사람도 이제 다 진실이다 이렇게 믿을 수가 없어요. 거짓말들이 많이 섞여 있습니다. 일단 이 사람이 녹취록에서 나 사실은 통화했다. 예? 사회표병 하지 말라고 통화했다는 부분이 나와 있죠. 한번 다시 한번 보여주시죠. 나는 사단장 여기만 잘 살피고 있는 거라 내가 그래서 어떤 경우가 와도 도의적인 책임은 지겠지만은 그걸로 인해서 전역 사표라든지 이런 건 하지 말아라. 사회표명 하지 말아라. 그건 자기도 생각하지 않고 있다고 자기가 여태까지 쌓아올려서 군 작전에 실패하다든지 아니면은 내부 관리를 잘못해서 한다든지 근데 밖에 나가서 대민 돕다가 그런 일이 벌어졌는데 그걸 사단장 책임이라고 하면은 말이 안 된다. 내가 한번 물어봤어. 그때 결단을 내리겠다고 해서 무슨 결단이냐. 이게 공개적으로 해서 내가 무슨 책임을 내가 지을 한도 내에서 지겠다는 거지. 그만두겠다 이런 얘기는 마음도 그렇고 또 그렇고 그런 얘기는 아니다라고 얘기는 명확히 얘기를 하더라고. 그러니까 송모 씨는 명확해요. 입장이 처음부터 사단장을 구하려고 했고 그리고 이 사안 자체를 인식하는 게 대통령실의 인식과 똑같아요. 예. 네, 그냥 원래 뭐 생각이 그렇다면 뭐 어쩔 수가 없는 것이고. 근데 이제 그 생각을 이종호한테 전해줬고 이종호도 뭐 사적 의리상 자기도 이제 골프도 같이 치고 그럴 사이였는데 이 두 사람이 골프를 쳤는지 안 쳤는지는 뭐 확인이 안 되니까. 그런데 이제 그렇게 이제 서로를 도모했던 그런 사이기 때문에 제가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저 이종호가 로비를 했다. 요걸로 이 선으로 해서 사건이 완전히 매듭 지어질 수 있다라고 보세요? 아니면 다른 뭐가 어떤 다른 라인에서 뭐가 튀어나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우선 이 보도에 대해서만 일단 예.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보도의 의미는 뭐냐면 JTBC 기사 내용에도 있는데 예. 이 보도의 의미는 첫째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송모 씨하고 임성근 전 사단장하고 대단한 사이다라는 거를 보여주는 또 하나의 증거인 거죠. 계속 이 자리에서는 계속 그것들을 업데이트해가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만은 예. 굉장히 가까운 사이다를 첫 번째로 보여준 거고 두 번째는 임성근 전 사단장 측에 자기 나름의 방어 논리가 있어요. 제가 이걸 전해드리면 또 이제 비웃을 것입니다만은 나는 8월 25일에 사의 표명을 한 번 더 했어 라는 예. 방어 논리가 있습니다. 예. 8월 25일 날 이 작년 8월 25일이죠. 사회 표명을 한 번 더 했는데 내가 구명 로비를 한다든지 이럴 정도로 이렇게 저 질척거리는 사람이면은 그때 사회 표명을 했겠느냐. 난 자리에 연연하는 사람이 아니다. 그래서 난 사회 표명을 그때 했기 때문에 나는 아주 뭐 당당하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방어 논리가 하나 있거든요. 예. 근데 그게 거짓말이라는 게 이 녹취에서 확인이 될 수 있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송모 씨가 얘기하지 않습니까? 당시에 임성근한테 물어봤는데 그만두겠다는 의사가 없다고 하더라. 이렇게 얘기한 거잖아요. 이게 올해 4월인가에 통화한 내용이거든요. 이 뒷부분이. 그렇기 때문에 임성근의 이 어떤 지어낸 얘기가 다시 한번 확인이 됐다. 이 두 가지 의미가 이 보도에는 있다. JTBC는 그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봐도 이게 송과 임 관계는 충분히 알겠어요. 서로 예. 이제 2008년부터 만났다고 얘기하니까 청와대에 있을 때 임성근 전 사단장은 여기에 파견을 왔고 경호처 직원이었으니까 서로 만나서 서로 친근한 관계는 알겠는데 이제 문제는 이렇게까지 돌봐줘야 될 이유가 뭐가 있을까? 그리고 돌봐줬을 때는 그만큼 믿는 구석이 있으니까 돌봐줄 수 있다고 얘기를 했지 않겠습니까? 예. 그럼 이제 거기에 이제 이종호라는 인물이 끼어들어오는 건데. 그렇죠. 그러니까 이종호를 신뢰하니까. 이종호의 무엇인가를 신뢰하니까 그런 거 아니겠어요? 저는 궁금한 게 이거예요. 송 씨랑 이종호는 왜 친하게 된 거예요? 해병대니까. 그러니까 해병대긴 해병대인데 예. 그러면 그 전부터 계속 친했어요? 아니겠죠. 그러니까 이게 네. 그래서 저는 이 멤버들도 좀 그러긴 한데. 근데 골프 모임에 단순히 해병대로만 모인다는 것 같아요. 골프 모임의 성격상 그 저도 50대고 골프를 치죠. 골프를 치는데 골프 모임의 성격은 네트워크와 정보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한국 50대 남자들, 50, 60대 남자들의 골프 모임의 성격은 명확해요. 정보 네트워킹. 그래서 각계의 여러 사람들이 이렇게 섞이는 거를 원하죠. 특히 이 송모 씨처럼 그 전에 네트워킹 굉장히 발달한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이 정치인들도 많이 알고. 그리고 그게 이제 군 내부에서 널리 퍼져 있더만요. 이 사람이 얼마나 인맥이 좋고, 그리고 성격도 굉장히 호방하대요. 호방하고 쾌활하고 네. 뭐 그래서 사람들을 많이 끈대요. 근데 이종호 같은 경우도 이제 주가 조작범이지만 사업을 하는 사람이라 이른바 이제 자본시장에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다 알아놓으면 너무 좋지. 그리고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정부나 군에서 사업 발주하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사업 발주하는 게 얼마나 많아요. 그러면 우리나라 GDP의 사실은 한 30%까지는 지금도 30%까지는 정부나 유관기관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게 실제로 한국의 언론사들 있지 않습니까? 조선일보든 한겨레든 간에 정부나 공공기관이 얼마나 광고나 협찬이 많아요. 언론사가. 근데 그런 상황에서 군의 사단장 그리고 잘 알고 있는 사람이 뭐 포스타 되고 뭐 이러면은 야, 그거 좋지, 뭐, 같이 골프 치고 그러면. 저는 예? 여기서 궁금한 게, 이 송 씨랑 예. 이종호와, 그러니까 송 씨가 대통령 경호실 사람이기 때문에, 예. 이 송 씨와 이종호와 여사와의 관계, 내지는 그 매개체가 되는 것들이 그 상위 쪽에 위치해 있어서, 이게 조금 확실하게 인어서클로 자기네가 이제 생각할 수밖에 없는 이 특히, 저는 요새 김그 변호사보다도 송과 이의 관계가 매우 저는 밀접하다라고 생각하는데 그 밀접하게 만든 게 결과적으로는 그 부위 저 위에 계시는 저 부위들 그 연결고리였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김용현 얘기도 자기네 마음대로 막 이제 껴놨다 빼놨다 막 이런 정도 말을 할 수 있을 정도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단순하게 우리가 해병대 수준이니까 친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보기에. 예. 그래서 이게 더 중요한 부분이 될 수 있다는. 그래서 오히려 송 씨의 커넥션이나 송 씨가 그동안 해왔던 여러 가지를 보면 이게 중요한 게 송 씨는 사실은 문재인 대통령 때 청와대 경호실 있다가 잘린 사람이었거든요. 내려갔던 사람이거든요. 그리고 이명박 정부 때 이 임성근 사단장은 있었죠. 그러니까 둘하고는 그렇게 친하게 그렇죠. 지내고. 예. 물론 이종호는 이제 계속해서 그런 권력의 줄거리나 연결고리를 찾아내고 싶어하는 사람이었으니까 그렇지. 호시탐탐 기회를 노렸었겠지. 그렇지. 예. 그런데 송 씨와 이종호 씨 간의 이런 관계가 더 끈끈하게 많이 연결되어 있는 또 다른 뭔가가 되게 많이 저는 고구마 넝쿨처럼 뭔가 흘러나올 것 같다는 얘기죠. 그럴 수는 있어요. 예, 이 고리는 이제 김정인 변호사가 한 얘기가 있죠. 라디오에 나와서 이종호 씨보다도 송 씨가 훨씬 더 상황 파악을 그러니까. 잘하고 있는 상황이다. 네, 바로 그거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종호 씨가 얘기하는 건 이 구명 문제와 관련해서 정확히 알고 있는 것 같지 않다. 이 말을 들으면 이 말 같고 저 말을 들으면 저 말 같다고 얘기하는데 그런 말도 있어요. 실제 이 역할은 송 씨가 했다고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죠. 오히려 송 씨가 지금 얘기 나오는 그 용산 내 검찰 라인들 근데 그냥 검찰 라인이 아니라 김건희 씨가 거기다 꽂아넣었다고 얘기되고 있는 이 라인들의 소위 말하는 네트워크의 허그 같은 역할들 그러니까 굳은 일을 하는 사람들이죠. 예. 이제 그러니까 이런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이종호도 소위 송 씨가 임성근 사단장 별 4개 만들자고 얘기했을 때 굳이 임성근은 왜 별 4개를 왜 만들어줍니까? 이종호 입장에서야. 자, 그렇다면 이런 고리가 서로 협업구조가 돼서 이익을 얻을 수도 있고 또 예를 들면 송 씨를 통해서 이종호 씨가 지금까지
본인의 전문적인 업종이었던 주가 조작과 관련된 다양한 네트워크들에 대해서 점검도 할 수 있고 꾸준히 일을 하게 할 수도 있는 수면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아직 나오진 않습니다만 송 씨가 구명운동 과정에서 어떤 역할을 키맨이야. 했는지에 대해서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고 특히 만약에 송 씨가 용산에 있는 검찰 라인들과 통화하는 기록들이 나오기 시작한다면 제가 볼 때는 상당히 예를 들면 그건 전혀 다른 게 예, 복잡해지는 수가 완전히 달라질 수가 복잡해진 구조로 갈 수 있죠. 완전히 달라질 수가 있고 이 김영철 부장검사에게 네가 좀 연결을 해가지고 계속해서 로비를 해라라고 말한 게 이종호거든요. 그렇죠. 이종호가 이 김모 변호사한테 그거를 연결을 해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김영철 검사하고 이제 친하게 된 계기는 결국은 특검 사무실에서 그때 당시에 이제 일을 했을 때랑 윤석열 대통령이랑 한동훈 당시에 차장이랑 같이 이제 움직였을 때 그 라인들이었었어요. 송 씨가 대통령 경호실에 있으면서 대통령 문고리 중에 한 명이 또 검찰 수사계장 6급이었던 그 사람이잖아요. 이 라인들이 다 연결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단순히 넘어갈 문제가 아니고요. 강의구 씨. 네, 지금 다 같이 연결이 되는 라인들이라고요. 그렇죠. 그런데 네. 여기서 그 사람들이 원하는 거는 나는 이렇게 권력의 연결고리를 찾아줄 수 있어. 돈은 누가 벌게 해줄래? 네, 이거예요. 강의구 부속실장이 누구랑 연결된다고? 강일 부속실장은 네. 대통령의 문꼬리잖아요. 그렇죠. 그 사람이 검찰 사무계장으로 검찰 예. 계장으로 있다가 그랬었지. 올라간 사람이잖아요. 예. 이 송 씨도 그 라인들하고 연결이 이렇게 지금 되는 걸로 제가 안다니까. 그리고 아마 7월 31일 날 오전에 회의 있기 전에 네. 강일구 씨가 통화를 해요. 했지. 예. 예. 그러니까 이제 거의 시발점이에요. 따지고 보면 예. 이게 강일구 씨. 그러니까 예. 강일구가 왜 이걸 했을까? 두 가지 중에 하나겠죠. 대통령의 지시를 받았거나 아니면 강기구가 뭐 구명을 받았거나 구명 요청을 받았거나. 강기구가 임기훈과 통화를 하는 게 8시 한 40몇 분인가 네. 그런데 네. 그때부터 시작해가지고 한 대여섯 번을 하죠. 그렇죠. 네. 그날. 그래서 강기구가 갑자기 부속실장이 국방비서관한테 전할 이유는 없거든. 이 사안 아니라면. 그러면 강기구는 누구로부터 전화를 받았을까가 의심스러운데 송 씨일 수도 있어요. 송 씨일 수도 있는데 송 씨의 말을 전하면서 이종호 씨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절대 사표 내지 말라고 했다. 그러니까 아니 나는 그래서 아. 그런 생각이 드는 게 이종호는 자기 말대로 허풍을 쳤을 가능성도 높다. 그리고 전화도 안 했다? 아니 아니 전화는 직접은 못하고 내 딴 사람 통해서 자기가 뭔가 한두 개는 연결하려고 했겠지. 아. 근데 실제 이 사건의 핵심 키맨으로서 역할한 사람은 송 씨이다. 이종호 본인보다는. 더 적극적이었던 거는 맞습니다. 예, 네, 더 적극적으로. 처음부터 더 적극적이었고 송모 씨가 이 그렇죠. 훨씬 더 사안을 더 파악하고 있었고 그 네트워킹이 더 그쪽하고 그렇죠. 더 잘 돼 있었을 그 것이다. 그 사안을 파악한 것 그대로 사실은 대통령실이 그 의도에서 그대로 한 것이고 지금 말을 보면 똑같아요. 사후에 그런 건지 사전에 그런 건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아니 송 씨의 말을 딱 들어보면 대통령 말이랑 똑같아요. 그렇지. 그럴 수 있지. 완전 똑같아요. 근데 할 수 있는 건 정정범 메모예요. 메모한 내용이 정호 내용이랑 똑같은 거예요. 똑같아요. 똑같아요. 사표 내지 말고 그냥 휴가 처리해. 누구누구는 수사하지 마. 이 두 가지가 핵심적인 거였잖아요. 근데 이 송 씨가 한 말 중에 뭐 쌍욕을 하면서 박정훈 대령에게 쌍욕을 하면서 오바한 거라 그랬거든요. 오바한 거. 수사단장이 오바한 것이다. 근데 수사단장이 오바한 것이다라는 거는 지난해 그러니까 이 사건이 일어났을 때 있지 않습니까? 이 사건이 일어났을 때 8월에 국방부 출입기자단에 그 국방부가 풀한 내용이 수사단장이 오바한 거라는 거예요. 망상. 예. 네. 그러니까 국방부 출입기자들이 들은 내용과 똑같아. 근데 시점은 뭐 누가 더 빠르다 늦다 이거는 제가 이제 확정해서 말할 수는 없죠. 녹취록이 일시가 한정이 돼 있기 때문에 이제 그렇지만 하여간 비슷한 시기에 비슷한 말을 어디서 듣고 다녔으니까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지 오바했다는 이야기를 2023년 8월에 그러니까 그거는 하여간 국방부 출입 기자들이 들었던 이야기 그러니까 국방부 쪽으로부터 들었던 이야기와 같은 맥락으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우리 사건도 이렇게
진행이 됐고. 그리고 3부 토건 얘기도 해야 돼요. 그 녹취록에서 3부 그 얘기가 골프장 뭐 3부를 했다가 이제 아니라는 게 다 드러났잖아요. 그 3부는 아니지. 3부 토건에 3부를 그렇게 저 사단장을 모시고 어떻게 야간 야간에 골프를 칩니까? 그럼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야간에 골프를 구린 치면 구린 정신으로. 예, 네, 구린 정신으로 그런 게 없어요. 아니 그런데다 그 밝혀졌잖아요. 예, 네, 3부에 관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게 얘가 누구냐면은 X라고 할 수도 있어. 그 라임하고 연결된 애야. 지금 삼부 토건이 지금 아버지가 회장이거든. 그러니까 이제 원래 그게 이거지. 아버지가 회장으로 있는데 상장살 사고 팔고 했던 거거든. 내가 좀 도와주고 있거든. 이걸 어떻게 어제 이제 토요일 날 연락이 왔더라고. 직원 통해 가지고. 거기는 독방이잖아. 그리고 아는 사람이 많이 있어서 편하잖아. 근데 이제 2심이 끝나면은 지금 서울구치소에서 동부구치소로 가야 된다면서. 얘는 대법까지 가는 기간 한 3, 4, 5개월 동안은 저 서울구치소에서 있고 싶어 하는 거야. 지금 요번에 지금 그 라임 수사를 다시 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아, 라임의 참고인으로 좀 필요하다 그러면은 된다고 그러네. 그 우리가 그 상상하는 내용 그대로입니다. 그냥 서울구치소 독방에 있고 싶으니까 누구 뭐 구치소장이나 뭐 검사나 뭐 아니면 검사 출신의 누구나 뭐 이런 거를 좀 알면 어떻게 좀 안 될까? 뭐 이런 내용이에요. 근데 이게 이제 서울구치소에 계속 있고 싶은데 징역 20년인가를 이 사람이 받은 거 아닙니까? 조모 씨가 1심에서? 네, 2심년 1심에서 받았어요. 징역 20년을 받아서 2심에서도 받았어요. 2심에서 20년 받았어요. 네. 2심에서 받은 이후에 네. 2심, 확정이 됐습니다. 네. 확정이. 요 이후에 동부구치소로 네. 가야 되는데 네. 서울구치소에서 한 네 달인가를 더 있고 싶다. 어떻게 안 되느냐? 라고 하는 얘기를 하기에 이종호 씨가 원래 나는 조모 씨를 안다. 삼부토건의 실소유주고 이 사람은 당시 삼부토건 회장인 조모의 아들인데 이 사람이 그 업계에서 여기서 업계라는 거는 자본시장이라고 하죠. 그냥. 네, 네. 자본시장은 자본시장인데 좀 네. 마이너리그였던가 보죠. 거기는 네. 이종호 씨의 전공 분야가 통하는 네. 그러한 시장에서 잘 아는 저 동료 관계인 것 같아요. 이거는 말 본세를 보면. 네. 그래서 아는 친구인데 네. 하여튼 서울구치소에 네 달 더 있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를 알아보니 이종호 씨가 알아보니 그렇죠. 누군가한테 알아봤겠죠. 검사가 라임건으로 참고인 조사를 더하면 얘 이 조모 씨에 대해서 참고인 조사를 더하면 그렇죠. 서울구치소에 넉 달을 더 있을 수가 있다고 한다. 요 얘기를 한 거지 않습니까? 그렇기는 해요. 아, 근데 실제 그 예, 아니 아. 그거는 이제 얼마든지 검찰이 법무부에서 아. 하는 거니까. 아하. 그래서 실질적으로 대법원 판결 선고나기 2주 전까지 여기 있다가 옮겨야 되잖아요. 아. 그렇죠. 원래는 항소심 끝나면 옮겨야 되는데 그런 데다가 이 여기에 대화에 꼈던 사람들이 사실 삼부특검 관련해가지고 이 내부 정보를 이용해 돈을 벌었다는 게 나왔잖아요. 예. 다 연결이 다 되는. 그래서 그렇지. 제가 볼 때 이 오늘 나온 요 부분과 관련된 모든 얘기를 종합해 보면은 예. 이것은 어제도 말씀드렸는데 팀 도이치가 있는 겁니다. 팀 도이치. 팀 도이치가 있어서 서로 맡은 역할이 뭔가 부분 다른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여기서 제가 확인시켜드려야 될 거는. 제보자는 삼부토건의 주가 주식과 상관없다.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네, 그거는 카톡방 얘기였던 거고 네. 제가 말하는 팀 도이치라는 건 적어도 이종호 씨 그리고 송모, 송모 그 다음에 어떤 권력에 관계된 누군가들이 있는 어떤 조직인데 제가 볼 때는 저의 뇌피셜은 요 팀에서 제가 볼 때는 어떤 종류의 수익도 추구했을 가능성도 있는 것 같고 왜냐하면 이종호 씨가 뭔가 계속 지금 작업을 하려는 친구들하고 같이 일을 도모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부분이 지금 이 녹취에서 살짝 보인 거 아닙니까? 삼부토건의 실소유주를 편의로 왜 봐주려고 그럽니까, 이 사람은? 그 편의 봐줘갖고 나중에 뭐 하려고요? 그렇죠. 의심되는 게 있고, 네. 그 다음에 요거를 관철시키려면 지금 검사로 움직여야 되는데, 검사를 이종호 씨가 죄인인데, 검사를 혼자서 움직일 수가 없잖아요? 근데 요거를 혼자만 하기 어려웠을 텐데, 뭔가를 요거를 해주는 중간에 징검다리나 이런 거를 또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었을 것이고 근데 그런 부분을 보면은 앞에 녹취를 보면은 그런 걸 해결해주는 어떤 역할을 잘할 수 있는 사람이 또 송모 씨인 부분도 있는 것 같고 이런 것들을 맞춰보면은 요 단위가 뭔가를 계속해서 해온 과정이 있었던 것 같고 저의 이제 뇌피셜은 네. 그 해온 과정의 하나가 지금 요 임성근 사단장권이 같이 있는 거 아니냐라는 추정이 되고 어제 MBC 보도를 보면은 수상한 게 이 이종호 씨 녹취에 다른 녹취에 나오는 경찰 있지 않습니까? 예. 경무관인지 뭐 하는 분. 이분이 치안감 승진을 하려다가 안 된 분이잖아요. 네. 이거는 승진을 시켜주고 싶었는데 이종호가 안 됐다. 그래가지고
이종호는 역시 허세꾼이야. 이렇게 된 거 아닙니까, 얘기가. 네. 근데 어제 MBC 보도를 보니까 이분은 승진을 안 한 이유가, 못한 이유가 따로 있어요. 그렇죠. 따로 있고, 그거는 뭐 다른 수사 외압을 행사해가지고 이분이 이거 걸려가지고 윤익은 경찰청장이 직접 이놈은 징계해. 이래가지고 이게 안 된 건데, 근데 징계가 안 됐다는 거 아닙니까, 실제로는. 그렇죠. 징계가 막혀버리고, 예. 윤익은 경찰청장이 구두로 이 경고한 직권 경고로 끝났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이거는 인사는 승진하는 거는 안 됐을지 모르지만 징계는 막은 로비가 되는 거기 때문에. 근데 이것도 이종호 혼자 힘으로 할 수 있나요? 팀 도이치가 상위 어떤 부분까지 VIP가 됐든 뭐가 됐든 다 움직일 수 있는 어떤 친구들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 아니냐. 수상하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거 세 라인으로 봐야 됩니다. 주가 조작 문제 하나 하고요. 예. 또 하나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인사 문제에 대한 개인 문제 하나 하고요. 그다음에 공수처 문제예요. 공수처에 이종호랑 도이치모터스를 변호했던 사람들이 들어가 있었던 이런 문제랑 그러니까 포괄적으로 말씀하신 것처럼 손이 안 닿는 데가 없게 다들 장악돼 있다라고 하는 정보든 이익이든 공유할 수 있다라고 하는 측면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거 예. 잘못 건들면 커다란 게이트로도 갈 수 그러니까 있는 개연성 갖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있는 사람이 송창진, 아니, 예. 송창진과 심태민도 있지만 예. 사실은 윤석열 대통령하고 특검을 같이 했던 팀이 또 들어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공수처에서 실제 사실 오정훈 공수처장은 힘을 못 써요. 그 사람은. 수사도 안 해봤을 뿐더러 판사 출신이기 때문에 잘 모르는데 실제 여기서 핵심적으로 일하고 움직이는 사람들은 송창진 그다음에 뭐 김성규 뭐 누구 그렇죠. 진짜 많거든요. 예. 심태민만 있는 것도 사실은 아니고. 아 그럼요. 예. 그런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전부 다 자기네끼리끼리 다 끌어주고 밀어주고 해갖고 사실은 공수에 다 들어왔어요. 원래 처음에 일기에 있던 사람들도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저는 이 사건에서 사실은 가장 지금 우리가 딱 짚고 넘어가야 될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공수처 2기 멤버들이 1기 멤버들은 다 다르게 완전히 다 물갈이가 돼서 들어왔는데 예. 예컨대 김성규 같은 사람들은 1기 때 공수처 들어오려고 했다가 계속 잘리고 안 됐다가 이제 저번에 들어왔다가 여기까지 올라갔다가 지금 여기서 이제 그 재판 결과가 안 좋게 나와서 이렇게 좀 헤매고 있는 중이거든요. 근데 어쨌든 그 상층부에 있는 사람들 전부 다가 사실은 다 대통령이랑 관계가 있어요. 엄청 친하게. 이게 지금 23년 제 기억에 12월인가 심태민 네. 검사는 들어왔거든요. 11월 24일인가 들어왔어요. 그렇죠. 네. 11월인가 12월인가 들어왔는데 그럼 23년 말 아니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들어와가지고 이 지금 저 공익제보자만 한 10시간 조사를 한 줄 알았더니 아니, 센 사람도 했대요. 박종훈 대령도 했더라고. 박종훈 대령 측에 확인했는데 박종훈 대령도 이 사람 얼굴을 보더니 이 사람이 나를 조사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자 이종호의 변호인이었어. 2021년이죠. 21년 10월에 선임계를 내고 뉴스타파에 자세한 보도 내용이 나와 있으니까요. 선임계까지 아예 나와 있더라고요. 그 이노래 변호사 5명 다 들어갔어. 근데 대표 변호사가 송창진이야. 지금 차장 대행이야. 그리고 김지석. 예, 쭉 들어가 있죠. 그다음에 이제 심태민이 있어. 그러면 구속영장 할 때 보통 대표 변호사가 가가지고 해야 되잖아요. 몇 시간 동안 해야 되니까. 그러면 송창진이 이종호를 몰랐을 리가 없는 거야. 너무 그 가까운 사건이잖아요. 그 큰 사건이고 구속영장 사건이고 수임료 높은 사건이에요. 심태민도 마찬가지지. 심태민은 실제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원래 보통 5명 이름을 쓰면 그중에 사건을 가져오는 그렇지. 변호사가 있고 그 밑에 네. 실제 일하는 변호사가 있는 건데 여기서는 송창진 변호사가 사실 이제 가져오는 변호사인 거고 네. 내용을 다 알면서 연결되는. 네. 그다음에 심태민은 나중에 이제 이런저런 잔일을 네. 하면서 실제 조사받으러 가서 무슨 얘기 나오는지 다 아는 사람. 그렇지. 핵심인 사람. 그렇게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도이치모터스 상황도 너무 잘 알아. 주가 조작 관련해서 전 알아. 잘하죠. 이종호 너무 잘 알아. 그런데 그리고 김주석이 정말 중요해. 김주석. 김주석? 네, 김주석은 어떤 의미에서 중요한? 특검팀에 있었던 사람 말하는 건가요? 대검찰청 반부패 수사 네. 있었고 네. 서울중앙지검 특수일부 있었고 방위사업 비리 합동수사단 했던 사람이에요. 방위사업 비리. 박영수 특검팀에 있었던 사람이고 대통령이랑 엄청 친했던 사람이에요. 왜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같이 했으니까. 이 사람 지금 아무 말도 안 하고 있는데 사실 이 사람 되게 중요한 사람이에요. 누구한테 그럼 조사를 받아야 돼? 이 사람들이 받으면 안 돼요, 원래는. 이 사람들이 박종과 그다음에 공익제보자를 조사를 했던 거 아니에요? 2021년 9월 28일에 이종호 씨가 검찰에서 피의자 조사 받을 때
고로부터 3일 있다가 송창진의 소개받은 거예요, 말하자면. 그러니까 2021년 9월 달에 피의자 조사 받은 다음에 사람을 찾은 거예요. 이 검찰 그렇죠. 사건을 무마시킬 수 있는 힘이 있는 사람으로 변호사를 찾아야 된다 해서 찾은 게 송창진이에요. 법무부 인허를. 그러니까 그때 압수수색 당하고 피의자 조서를 두 번을 쓰더라고. 그리고 난 다음에 두 번 쓰고 난 다음에 10월 1일에 선임했지. 그렇죠. 선임을 하고. 그리고 10월 12일에 3차 조사를 받았는데 네. 그때부터 8번을 그러니까 그때부터 8차까지 6번이죠. 6번을 심태민이가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러면 인간적으로도 친해진다? 사실은? 아니 무조건 친해지지. 네, 인간적으로도 친해져요. 근데 이제 몰랐다가 갑자기 자기가 회피 신청했다니까. 그러니까 그건 말이 안 되는 게 그게 말이 안 되잖아요. 게다가 중요한 거는 지금. 이 조사를 받을 때 한 8시간 10시간 받잖아요. 많이 길면. 아니 이거 10시간 받았대요. 옆에 계속 앉아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렇지. 옆에 심리적으로 이걸 다 팀 도이치예요. 심리적으로 이걸 다 체크를 해줘야 돼요. 그리고 뭘 물어보는지 뭐라고 대답하면 되는지 뭐라고 의견 썼으면 되는지 다 알아요. 그러려면 내 것만 알면 안 되죠. 왜냐면 이게 연결된 게 하도 많으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게 음모론을 별로 좋아하지는 않는데 그래서 사람들이 유튜버들이 일부가 사전에 꽂았나? 그런 의심도 있고 그런 이야기까지 나오는 꽂았다면 거예요. 꽂았다면 이들의 임무는 뭡니까? 조사받는 사람들 패를 먼저 보고 먼저 다 알아버렸잖아. 팀 도이치에 가서 감독님께 보고 드리고 팀원들 공유하고 근데 그리고 나서 저는 이상한 게 7월 1일 날에 공익제보자가 가서 10시간 동안 구조사 받잖아. 7월 3일 날에 갑자기 권성동이 공익제보자 이름까지 이야기하면서 제보 공작이라고 정치 공작이라고 치고 나오잖아요. 아니 그리고 이 사람들이 이종호만 변한 것도 아니에요. 그 민 씨도 같이 변했어요. 그렇죠. 민 씨도 변했네. 네, 이종호 매장가 뭐 그 사람 공범이죠.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의 주가 조작에 아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수많은 사람들 다 한 거예요, 사실은. 독일 팀이에요, 그래서. 독일 팀. 네. 독일 대표팀. 게다가 핸드폰도 네. 받아서 갖다 줬어요, 그 사람이. 그렇지. 신 변호사가 이 민 씨 핸드폰이 원래 저기 검찰이 압수돼 있었거든요. 예. 그걸 돌려줘요. 그때 그 민 씨는 외국에 있어가지고 없었는데 그렇죠. 부인이 선임을 해가지고 그 사람이 대신 대리인으로 해서 받아갖고 와요. 그 얼마나 많은 정보를 알고 결국은 있어요. 결국은 특검 아니면 이 모든 사안을 털고 갈 수가 없어요. 이렇게 해서 흐지부지 넘어가겠다? 아유. 그것도 엄청난 특검이어야 됩니다. 예, 네. 이거는 도저히 국민들이 절대 용납 안 합니다. 그러니까 예, 사실을 알고 있는 국민들은 절대 용납 그러니까 아까 말한 플랜 C는 정말 하면은 정말 오히려 큰일 난다. 그렇지. 플랜 C 한 생각도 하지 말아라. 예. 이걸 말하는 거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내일도 정치분석 10시 50분에 돌아오겠습니다. 예, 잠깐만요. 노영희 변호사, 김종욱 전 청와대 행정관, 김민아 시사평론가. 예, 지난번에 이거 저 소개를 안 해줘가지고 김종대 전원한테 어제. 혼났어요. 왜? 왜? 예? 아, 혼내야 돼? 끝날 때 좀. 저 이름 다시 한 번만 불러줘라. 워낙 진행에 대한 네. 어드바이스가 많아요. 그 김종대 전 의원님. 근데 선거도 별로 없는데 앞으로. 아니 뭐 저 스타일이 다 다른데. 예, 그래서 뭐 그래도 김종대 전 의원님이 말씀하실까 저는 따르겠습니다. 아유. 핫해서요. 네. 따라줘야 됩니다. 예, 따르겠습니다. 핫하니까. 예, 내일 오전 10시 50분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저희가 얘기할 때 오셔가지고 라이브로 관전하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주변 사람들 데리고 오시기 바랍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시기 바랍니다. 좀 살려주십시오, 저 좀.